여기의 키워드는 A Girl Crush예요. 자, 정말 뜨겁고 정말 핫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Alright, Third Battle, 여진 vs. 류수호.
여진님한테 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. 사실 여진 되게 귀엽거든요. 되게 애교도 많고 그런데 나올 때마다 아 나오다 갑자기 돌변을 해요. 그 돌변합니다. 저는 이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. 그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, 그리고 힘이 진짜 좋잖아요. 따로 보강 운동 같은 걸 하시나요? 원동력은 네? 근데 이게 되게 쑥스러운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뭐 마음을 바꾸는 건가요?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장치가 있나요?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나요? 아 진짜 나오기 전에는 엄청 떨리고 그런데, 근데 어차피 나와야 하니까 어차피 해야 하니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네 다들 이해하시지 않나요? 아 건강운동 그냥 집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, 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텐데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같이 수업 때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거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뭐든지 꾸준한 게 좋은 거니까 꾸준히 네. 춤을 보다가 막상 대화 나눠보니까 되게 다르다, 그쵸? 약간의 이 안에 두 개의 당신이 있는 듯한 느낌. 그래요. 혹시 학생들만 배울 때 좀 무서워요? 약간 다른 사람 같고 춤출 때나 말할 때나 괜찮아요? 막 웃으면서 때리고 막 그렇진 않나요? 괜찮아요? 오케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. 그리고 수호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크리스 브라운이 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커버 댄스 한 거를 리그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. 저도 그걸 봤었는데 그게 기사도 많이 떴었어요. 어떻게 그게 또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이제 크리스 브라운 노래로 안무를 짜서 네, 영상을 항상 찍듯이 찍었어요. 학생들.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크리스 브라운 지금 허가 안 받았어요. 아 허락도 없이 뽑았어. 무단 도용을. 네. 한마디 해야죠 크리스 브라운한테. 크리스 브라운한테 한마디 하세요. 야 크리스 브라운. Call me baby. 자 이거 잘라서 인스타그램 올리세요. 혹시라도 리를 해놨지? Chris Brown, call me baby. 이거만 잘라서 혹시라도 Chris Brown 정말로 call you 할지. 자 그리고 알케이는 같이 나와서 어떻게 함께하게 된 거예요 오늘? 끝차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남자 역할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결국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? 다양한 해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짤은 일단 나온 것 같아요. 오늘